인텔코어 i7 카비레이크드 최신 모델이 들어가 있고 15.6인치네요. 그래서 게임하시기에 되게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성능 게이밍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신기한 게 게이밍 노트북인데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 대기업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오는 건 되게 생소해요. 근데 LG전자에서 나온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 모델로도 되게 적합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백라이트 키보드에 IPS LED 디스플레이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백라이트 키보드 그리고 IPS LED 디스플레이로 좀 더 선명한 화질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라는 점. 예, 뭐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뭐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S도 강력하고 그다음에 CPU 성능도 강력하고 그다음에 지포스 GTX 1060이 있기 때문에 꽤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LG 하면 IPS 패널이잖아요. 그렇죠. LG 하면 디스플레이의 LG, 가전 제품의 LG 아시잖아요. 예, 그런 LG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안정감은 굉장히 크겠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적당히 얘기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성비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구매하시길래 그냥 가성비가 좋다기 그러니까 대기업 노트북치고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절대적인 가성비로 보면은 비슷한 스펙의 노트북들이 저렴한 것도 많아요. 단 아까도 말했지만 가성비란 부분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AS나 이런 거 사후 지원을 봤을 때는 그쵸. 뭐 저 정도 가격을 주고 산다? 그다음에 윈도우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윈도우 맞아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금액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로 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윈도우가 25만 원 정도 할 테니까 25만 원을 뺀 기타 노트북은 그러면 이거하고 맞먹으려면 150만 원대 비슷한 사양 노트북이라고 봐야 되는데.